엄청난 녀석입니다. 뭐가 오 엄청 많이 들었어요. 관절 오 아예 안 될 줄 알았어.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 어떤 거냐. 아이언맨 피규어를 리뷰해 볼 거고요.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2 언리시드 버전 되겠습니다. 짜잔! 아이언맨 마크2 아머 언리시드 버전. 아이언맨 수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수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언맨 마크2 다이캐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요 녀석 외에도 일반 마크2 플라스틱 피규어가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요거를 잘 써먹죠?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박스 마그넷에 보시면 요 녀석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열어보면 토니의 심장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들어있는 요런 일반 플라스틱 조형도 있고 요거 제가 전에 리뷰해드렸었죠. 마크2 요 녀석 역시 토니의 헤드가 들어있는 다이캐스트 마크2도 있습니다. 요 녀석은 요 녀석과도 다르고 요 녀석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듯 다 달라요. 왜 다른지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로 굉장히 저렴하게 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1, 2월쯤 제가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블의 인기가 많지 않을 때였어서 20만 원도 채 안 주고 샀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7, 8만 원? 엄청난 녀석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실버 색상을 전체적으로 실버도 아니죠? 회색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마크2 되어 있고 요 녀석은 사전 꺼내듯이 요렇게 백과사전이나 요런 거 요렇게 꺼내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뒤에는 요렇게 또 뒷모습이 요렇게 뭔가 벗긴 오른쪽 팔 왼쪽 팔이구나. 나 오른쪽 왼쪽 구분 못하냐. 왼쪽 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가 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마스크 수만 지금 3개가 들어있고 살짝 봤을 때 좀 거뭇거뭇한 조형이 보이죠. 돈치들의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12인치 피규어에 비해서 좀 무거워요. 크기는 그냥 일반 피규어 같은데 무게는 다이캐스트 아이언맨의 무게와 같다. 하지만 얘는 다이캐스트가 아니라고 한다. 네, 이렇게 되시면 뒤쪽에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네요. 하체를 안 만든 줄 알았는데 하체가 뭔가 이렇게 살짝 흐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오 아래쪽에도 뭐가 있어요. 배경지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끝도 없네요, 아이언맨은. 마크 85도 남았고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열어. 아, 가볍습니다. 확실히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좀 가벼워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묵직한 맛은 없지만 이런 광이랑 이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살아있다. 요거 제가 예전에 메카 테스트 1 요거 보여드렸을 때 토니가 밑에 이렇게 신었던 고 신발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That's great. Don't even look. Next. 뒤쪽도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이런 부분들. 발에 오 지금 중고지만 라이트의 불이 들어옵니다. 쥐똥만큼 들어오지만 그래도 불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이 살아있어요. 여기 건전지 열일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마크2 자체가 데미지 없는 뭔가 찬란한 느낌 반짝반짝거리면 좋긴 하겠는데 구형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뭔가 안 움직이냐? 야 이거 안 되는 거니? 아 그리고 여기는 플라스틱인데 얘는 또 고무예요. 약간 또 몰랑몰랑합니다. 이게 싼 이유가 있구나. 요 녀석이 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신형보다는 좋게 말하면 옛 정서가 있고 클래식하고 나쁘게 말하면 더 장난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이 또 한 쌍이 더 들었는데요. 요거는 조립이 안 된 아이언맨에서 완성형 아이언맨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슴박을 좀 떼보고요. 가슴이 떼지긴 하겠죠. 불안할 때는 설명서. 어? 아이언맨의 스탠드는 들었는데 이거 원래 여기 안 든 건가? 기본 스탠드가? 여기에 이거 보시면 이 빈 공간 있잖아요. 이거는 구멍을 뚫어놓고 안 넣지 않았을까요? 혹시 아이언맨 언리시드 버전 마크2 갖고 계신 구독자분은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랬습니다. 이게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품 없는 걸 중고로 산 건지 그래서 샀던 건지 뭐가 굉장히 뭐가 복잡합니다. 뭐가 엄청 많습니다. 아, 이게 약간 난독증처럼 가슴은요, 요렇게 여기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요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 가슴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 좀 여기 약간 장난스럽게 만들어 놓은 느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클래식한 느낌. 마크2 이 아크릴톤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굉장히 예쁘죠. 당연히 플랩들이 열리는데 예전에 몇 번 공개했던 것처럼 이런 자유도도 높고 무당벌레 그 딱딱한 날개 열면은 안에 이렇게 약간 얇은 날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잘 나오고 하지만 이게 허리의 연장은 안 돼요. 이게 허리가 통입니다. 아이언맨이 시작했을 때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이다. 지금 나오는 아이언맨들은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역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계적인 느낌 예전에 울트론 보고 저희가 막 감탄을 했었었는데 빨간색 선 이런 것들 노란색 선 이런 것들을 색칠까지 되어 있고 움직여질 때 피스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놓칠 수 없는 아주 깨알 디테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힌지 이거 열리거든요. 이거 안 열려요. 나 이거 열었을 때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대신에 딜 합시다. 하나만. 양쪽 다 똑같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열어봅시다. 이렇게 열린다. 발목을 살짝 뽑아주면 어머 얄쌍한 종아리가 나온다. 어머 날씬해라. 이런 종아리가 나와주네요. 이거 토니가 왜 덤이랑 조립하면서 할 때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열어서 내부도 확인이 가능은 합니다. 오 예뻐. 요런 게 예뻐요. 이게 마크2 일반 버전 요 녀석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해가지고 다시 꼽고요. 이거 진짜 힘든데 이거 힘들었어 그때. 어? 이거 쉽게 되는데? 아예 안 될 줄 알았어. 됐다. 오. 아 쉽게 됐네요. 관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언맨 기본적인 관절... 오! 아 깜짝이야. 부러진 줄 알았어. 아이언맨 최초로 무릎이 분리가 됩니다. 이거로 갈아 끼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오,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지금 이렇게 쉽게 부러지나 하고 자 이렇게 무릎 관절을 갈아 끼워 넣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완성형 아이언맨, 조립되는 아이언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게 그냥 빠지네요. 이거를 괜히 열었었네요. 이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뭐. 혹시나 우리 모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면서 아 상훈이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무릎 구동도 90도도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나 지금 이거 데자뷰 아니지 지금. 뽑을 때는 약간 이렇게 돌려서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릎까지 같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꽂아서 이렇게 대주면 정상적인 아이언맨, 완성형 아이언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빠져있는 파츠들도 붙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또 가슴을 붙여주면 영롱한 아이언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움직임은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또 좀 다른 색다른 점은 헤드의 불빛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불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지금 주먹진 손 외에도 전지가동 손이 한 쌍이 들어있어요. 갈아주기 전에 한번 불을 켜볼까요? 불이 여기서 보시면 돼요. 하! 우와! 요거는 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우 눈부셔! 이쪽에도 불이 하! 와 살아있네 불! 전지가동 손 한 쌍을 같이 요 되게 어우 이게 손이 플라스틱이고 뭔가 이걸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펼친 손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팔도 여기서 다리도 바로 눈도 목 뒤에서 바로 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가슴은 여기를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닌가? 오 아니다! 와... 제가 지금 설명서를 봤더니 여기입니다. 이거 불을 켜볼까요? 오프에서 불을 온으로 하면 짜잔 불이 오프 온 오프 온. 요거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냥 노출시키기에는 보기에 좀 미관상 안 좋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다 두셔가지고 너무 편리하네요. 그리고 숨겨놨으면 아우 미관상 좋네요 할 거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기다 놨다고 이거 보기 안 좋잖아요 하고 숨겨놓으면 그건 불편하게 해놨다고 그러고 사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보여드렸던 그 기본 스탠드보다 좀 얇아요. 약간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완벽한 중고가 되었고요. 좋습니다. 포징 자체를 완벽하게 잘 안 될 것 같고 세워놓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로 바꿔 껴놓고 눕혀놓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헤드가 3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거 불 나오는 헤드였다면 이번에는 요 녀석 로디의 헤드입니다. 최근에 워머신 마크4에서도 요 헤드를 보여드렸었는데 좀 젊은 느낌이 좀 있고 그쵸? 살짝 위를 보고 있네요. 약간의 코까짐이 좀 제 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뭐
이렇게 보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턱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얼굴 밑으로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2의 안쪽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이렇게 내려서 헤드를 하나 완성할 수 있고요. 오늘 참고할 거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언맨 마크47이 이렇게 빈헤드가 들어있어서 인기가 많았는데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2에 이렇게 헤드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크47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석이 좀 큰 느낌은 좀 있네요. 여기도 일체형입니다. 여기 따로 빠지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요거 하나만 도도 사실은 이렇게 바꿔서 호환이 되잖아요. 똑같은 느낌의 헤드 마스크를 3개나 해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요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 녀석이 뭔지 한번 볼까요? 뭐야, 뭐 병풍이야 뭐야. 아, 이거 그거다. 요런 식으로 하나. 자, 요렇게 하면 아,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저는 뭐 설명서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보고 있지?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되네? 이게 열리는 건 아닌데. 사이즈가 아예 안 맞는데요? 아, 이게 아... 이렇게 구부려지게 되어 있군요. 그냥 올려서 여기를 끼워야 되나? 이것 때문에 무거웠구만. 뭔데 이게? 어?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나 봐요. 어우, 자석이 붙긴 붙거든요 지금. 오케이, 자석이 붙어서 이런 네모진 데다가 이렇게 오소리지 부분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네, 여기다가 얘를 네, 눕혀 놓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무릎은 너 뺄 때마다 어우 굉장히 막 불안합니다. 헤드도 빼줘야 되겠죠? 아, 헤드는 신기하네요. 이렇게 건전지를 여기 넣는 방식인데 이 2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여기 넣나 봐요. 목에다가. 아, 그래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갖고 다니면서 후레쉬로 써도 되겠는데요? 뭔가 다른... 오호!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자, 이렇게 꽂아주면 좀 뭔가 그럴싸하죠? 세워놓는 DP보다도 눕혀놓으면 좀 뭔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팔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부분이 파츠를 빼서 갖다 끼우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요 녀석은 변형이 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젖힙니다, 살짝. 그리고 이쪽 안쪽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미사일을 들어주면 우와! 미사일이 나가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형이 되는 겁니다. 왼팔은 이런 식으로 바꿔 끼는 교체 형식보다 위험할 수 있겠지만 파손의 위험이 그래도 가지고 노는데도 훨씬 더 재밌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오른팔도 되겠죠? 오른팔은 더 대박입니다. 오른팔은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딱 젖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바깥쪽으로 이만큼 벌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 얘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들어 올리면 미사일이 반대로 가 있잖아요. 그럼 이 미사일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머 언리시드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다 했다. 뭐가 복잡해서 그랬는지 이런 기믹은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 이런 게 재밌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이렇게 플랩 열려서 우와. 여기 안쪽에도 되게 디테일하고 여기도 이렇게 열리면 이 부분들은 다이캐스트로도 많이 나옵니다. 무릎도 빠진다고? 그래요. 뭐 무릎 빠지는 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요거 부서질까 봐. 야, 잘 왔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부서지면 난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어우, 이거 자꾸. 그럴 때는 요 녀석을 잘 써줘야 돼요, 요 녀석. 땀이 납니다, 땀이 나요.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주면 되거든요. 우와, 이것도 잘 안 빠져 지금. 오, 어떻게 한쪽만 엮어요? 오, 부러질 것 같아. 부러져. 큰 데미지는 살짝, 뭐 조금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 그냥 이렇게 CG로 붙여주세요. 하! 네, 이렇게 되어 있다. 뭔가 같은 듯 다른 아이언맨 마크2 다이캐스트 버전과 비교를 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등치가 좀 거의 똑같아 보이나요? 키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와, 뭐지? 디자인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오,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 만지지 않고 보면은 큰 차이 없는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만졌을 때의 느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조형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목
아래쪽에 은빛 반짝이는 이런 느낌과 조금은 입체감이 덜한 언리시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팔 관절 자체도 여기는 그냥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은색 매끼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자체의 플레어도 요거는 그냥 일체형이고 요 녀석은 탈착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무릎 관절 쪽에 이런 회색 느낌과 은색 느낌 나사가 이렇게 보이고 나사를 감춰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플라스틱이 광을 내려고 해도 다이캐스트의 광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엉덩이랑 옆구리 부분이 고무인 반면에 스커트도 실제로 다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 앞뒤가 다 움직여져서 훨씬 더 최첨단인 느낌은 좀 있는데 미사일 기믹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느낌은 이 녀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마크2 리뷰할 때 까진 거 얘가 마스크가 3개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넣으면 새 마스크랑 호환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또 조금 다르다. 다이캐스트용 마크2고 요게 옛날 거거든요. 먹선 넣는 느낌도 조금 다르네요. 크기 자체가 똑같을까요? 아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살짝 여기가 이제 남는 느낌이 좀 있어요. 토니 스타크의 이마가 보입니다. 뜻밖의 이마 공개. 오늘 마크2 언리시드 버전 보여드렸고요. 다이캐스트와 함께 비교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스탠드 라이트까지 켜서 스탠드 라이트 잠깐만 이거 확인 안 해봤는데 이렇게 건전지 넣어주면 불이 이렇게 들어 오!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아 이게 위에서 들어오는 기존의 스탠드랑은 또 좀 달라요. 불이 여기 들어오네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별다른 포징을 할 수도 없고 별다른 포징이 필요도 없는 아이언맨 마크2 언리시드 버전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